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수빈입니다. 오프라인 개학이 연기됐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적응되기 시작하면서 집에서 재미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일찍 집에 들어오는 게 습관이 됐다는 분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적으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책을 읽은 다음에 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가족들도 있고요. 또 가족끼리 모여서 또 외국어 맡은 다음에 그 외국어를 하루에 20개씩 단어를 외우면서 단어 시험을 치는 가족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알차게 시간을 보내면 의외로 참 발전적인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한편으로는 또 왜 이렇게 진작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때문에 집에서도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배달 서비스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여서 배울 수 없다면 혼자서 집에서 영상으로 배울 수 있게, 또 밖에서 놀 수 없다면 집에서 즐겁게 놀 수 있게 특별한 배달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없는 것 빼고 다 된다는 배달 강국 대한민국. 음식이면 음식, 생필품이면 생필품. 이제는 취미도 배달이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을 때 제가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찾아가는 워라벨이라고 할 수 있죠. 책을 배달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내가 원하는 재료만 쏙쏙, 실력은 저절로 쑥쑥. 집에만 콕 박힌 집순이 집돌이들 여기 주목. 남다른 틈새 공략으로 고정관념을 깬 우리 동네 배달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슬기로운 방학 생활을 보내고 있다는 한 가정집. 여느 집과 다르지 않는 주말 일상인데 잠시 뒤 아이들의 무료함을 달래줄 특별한 배달이 도착한답니다. 엄마가 재미난 걸 주문하셔서 기다리고 있어요. 때마침 울리는 반가운 소리. 미스런 키트 배달 왔습니다. 벗은 발로 냉큼 받아온 것. 의문의 종이봉투. 도안이랑 칼, 방패, 재료랑 물감이랑 꾸미기 재료가 들어있습니다. 애들과 가지고 놀만한 것들을 찾다가 5,000원대 키트라는 작품이 있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주문했어요. 그 정체는 집에서 즐기는 미술 홈키트. 5,500원이면 취향과 연령대에 맞춘 다양한 재료들이 집 앞으로 배달된다는데 요것만 있으면 아이들의 창의력은 쑥쑥, 엄마의 어깨는 으쓱으쓱. 재료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요. 있는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고, 이제 모르는 거는 그때그때 이제 유튜브나 물어보고 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하고 간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가성비 갑 취미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찾은 곳은 미술학원. 선생님, 여기가 취미 배달하는 곳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조미령 대표는 손수 키트 재료를 만든다는데요. 역시 근손은 달라도 뭔가 다르죠? 저희 홈키트 종류는 칼, 방패랑 뽑기 기계랑 그리고 문패 만들기, 러브 액자, 팝아트 이렇게까지 있어요. 저렴하게는 4,900원부터 5,6,000원대가 주를 이루고 있고 가장 큰 금액이어도 만 원을 넘는 가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황이 힘들지만 저렴한 금액으로도 취미 활동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이 정도면 가성비 최고의 꿀템. 엄마들 사이에서 이곳 미술 홈키트가 인기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답니다. 이제 영상 설명서는 요새 유튜브가 대세이기도 하고 이제 좀 생동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 만드는 모습을 영상을 담아주면 이제 고객분들도 이 미술 홈키트를 만들 때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다가가고 또 이렇게 좀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영상을 한번 제작해봤어요. 곰손을 금손으로 만들어주는 온라인 사용 설명서. 고객을 사로잡는 비법은 아마 세심한 배려가 아닌가 싶네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적은 금액으로 집에서도 새로운 취미를 가질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미술 홈키트로 행복 바이러스 배달해 드릴게요. 달콤한 취미를 배달한다는 빵집. 설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건가요? 저희 집 배달 서비스는 바로 이겁니다. 빵은 빵인데 이거 너무 오리지널 아닌가요? 케이크 시트지고요. 손님들이 집 뭐 가져가서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고객들이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케이크란 얘기. 그 구성을 살펴보면 제빵사가 직접 반죽하고 구운 빵 시트지에다가 싱싱한 생과일 토핑, 그리고 부드러운 생크림까지. 그래서 이게 다 얼마예요? 이게 다 해서 단돈 10,000원입니다. 대구에서 10년 가까이 빵집을 운영해오고 있는 정희성 씨. 케이크 재료 배달을 시작하게 된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맨날 손님 없이 계속 지내다 보니까는 이제 집에 가기 전에 한 5시간 정도 시간이 남다 보니까는 케이크를 한 개라도 배달을 하고자 지금 카페, 저희 와이프가 카페 한번 올려보자고 물어보길래 그래 한번 올려봐라 했더니 그게 저희가 생각보다 거기서 보는 카페 어머님들이 많이 주문해 주더라고요. 적은 이윤이지만 손님들에게 소소한 기쁨을 전해줄 수 있어 행복하다는 제빵사. 그의 꼼꼼한 손길을 거치면 배달 준비 완료. 최고 많이 했던 게 경상까지 배달까지 해갖고 그때는 하루 한 200개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최고 많이 했을 때는. 최고 많이 했던 때는 보통 평균적으로는 한 50개, 60개씩은 꾸준하게 계속 나갔던 것 같고. 자, 이제는 케이크 주인을 찾아 출발. 네.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케이크를 만들고 싶을 때 배달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배달 서비스의 큰 장점. 특히 여성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다는데 기다리는 재미에 만드는 재미까지 이거야말로 달콤한 취미가 따로 없네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모이는 걸 좀 꺼려하고 하는데 집에서 이렇게 배달로 제가 케이크도 만들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취미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독서. 나만의 인생책을 골라 집까지 배달해주는 책방을 찾았습니다. 네, 책방입니다. 원하시는, 그러니까 고객님의 책 취향에 맞춰서 저희가 책을 골라서 배달을 해드려요. 책 고르기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맞춤형 책 배달 서비스. 저희는 그냥 일반 기존 서점이 아니고 큐레이션 책방이라고 저희가 자부하고 있는 책방이거든요. 그래서 책 배달 서비스는 고객들의 취향에 맞춰서 저희가 책을 선정해서 보내드리는 걸 하고 있어요. 2천여 권의 책을 보유한 이곳은 북큐레이터들이 고른 책을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있는데요. 좀 특이한 책을 읽어보고 싶은 분들이나 아니면 집에 애들 전집은 너무 많은데 이제 새로운 책들을 아이들한테 읽히고 싶은데 너무 많은 책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그냥 선생님이 추천해주는 책을 믿고 읽히고 싶은 분들이 책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책,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3만 원, 5만 원, 7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주문하시는 이제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책을 선정하고 그리고 고객들이 이제 요청하시는 그런 니즈에 맞춰서 책을 선정해서 전국으로 이제 택배로 보내고 있어요. 선물보다 더 선물 같은 책 배달 서비스. 올해로 3년째 접어든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책 배달 왔어요. 감사합니다. 책 잘 읽을게요. 생일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분이 좋아요. 학년에 맞게, 나이에 맞게 뭐 취향도 봐주시면서 책을 골라주셔서 너무 편리하고요. 또 요즘에 직접 안 가고 바로 집으로 가져다 주시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는 취미도 배달받는 시대.
더 행복한 방콕, 집콕 생활을 위한 우리 동네 배달 서비스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네, 집으로 배달되는 다양한 취미 생활을 만나봤습니다. 미술 홈키트도 있었고요. 케이크 만들기 세트도 있었고 집으로 책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네, 달라진 환경에 맞춰서 발빠르게 아이디어를 낸 사장님들이 참 대단해 보였는데요. 특히 미술 홈키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사용 설명서가 있으니까요. 아이들도 또 어른들도 쉽게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케이크 만들기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특히 5월을 가정의 달을 맞아서 케이크 필요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가까운 곳에 이런 가게가 있으면 직접 만들어보시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면서요. 다양한 배달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도서 대출 드라이브스루 또는 곰탕 드라이브스루 등 이렇게 차에서 내리지 않고 대면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완도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광어회와 전복회 드라이브스루를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너가 해봐. 너가 해봐. 나 제대로 앉을 수가 없어. 양해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지금부터 가시죠. 아니, 시작부터 카메라를 들이밀어. 피곤해 죽겠네. 나 배고파. 밥 사줘. 회 사드릴게요. 진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니 아침밥 사달라고. 나 뉴스 끝나고 힘들어 죽겠다고. 미안해. 부장 온다. 부장님 배고파요. 밥 주세요. 좀 찍는 거야? 네. 밥 주세요. 아 여기 이렇게 드리려면 어떡해. 그 요즘 밥값을 안 내니까 개인카드 주시라고. 잡혔지. 와, 카드 달라고 했더니 명함 주셨다. 아, 정말. 가볼까? 수산물을 요즘 드라이브스루라고 생기고 있다고. 회를? 네. 야, 회를 드라이브스루에서 먹는다고? 회가 진짜 맛있는 게 있어. 숙성되면 진짜 맛있어. 먹어보셨어요? 장난 아니지. 자바리, 북바리, 다금바리, 긴꼬리 뱅에돔, 줄돔. 아니, 줄돔이 뭔지 와야 재밌겠다. 자바리, 북바리, 다금바리, 줄돔, 긴꼬리뱅에도. 오늘 드라이브스루 회 판매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일이 쭉 가시면은 그 고급 소재지의 체육관 옆에서 하고 있습니다. 3주 전부터 지금 신진면에서 하다가 지금 이제 고급 수산업 경영연합회에서 2주에 하고 있습니다. 금주에. 김혜진입니다. 아, 네. 김혜진 아나운서입니다. 네. 뭐 여자분은? 뭐예요 이거? 이거 이제 앞에서 홍보해야지. 아니 저 이거 쓰라고요? 우선 광장 아직 안 하니까. 아니 잠깐만. 야 이거 말이 없었잖아. 이리 와봐. 이런 말 없... 자 오늘 수산물 판촉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실 거죠?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와 진짜. 야. 아, 완도군 공식 마스코트고요. 해초, 미초 이제 또 있습니다. 아, 굉장히 귀엽고 또 이게 해조류 또 머리 모양이 또 해조류 모양으로 해가지고 일로 해초, 미초 굉장히 해보세요.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정보를 주민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오, 오신다. 아. 아니 뭘 한 명도 못 잡아 지금. 일당 나올까 저래갖고. 자 여기 자 이쪽이에요. 엄마 보고 싶다. 회 사세요 아버지. 회 사세요. 회 사러 오셨어. 회 사러. 아 진짜로? 뻥이야. 자 선생님 이거 구성품을 한번 소개해 줄래요? 저희가 이제 완도 특산물로 해가지고 광어, 완도산 광어회로 450g, 완도산 전복 13미짜리 2미, 쌈다시마 100g, 그리고 완도 고구매 특산물인 건매생이 2팩, 곰피 100g 해가지고
그러니까 세트로 해서 25,0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썰어가지고 지금 몇 시간 만에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새벽에 썰어가지고 네. 새벽에 썰어가지고 이렇게 포장해서 여기 지금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두꺼워! 엄청 두꺼워! 해 두께가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수산물 소비가 지금 부진해가지고 어민들이 지금 판로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산물 우리 소비를 활성화시키고자 저희들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청정역 완도에 수산물을 판촉 행사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도 드라이브 스루만의 자랑. 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완도산은 우리 전 국민들이 다 알다시피 청정해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도에 전국 어디다 내놔도 최고의 품질로 어떤 저희들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어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산지에서 직접 사 먹으니까 굉장히 더 많이 신선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하나 주실 거예요? 아, 줘야죠. 아, 진짜요? 공짜로? 아, 돈 받아야죠. 갈 때가 있어요. 여기다 알바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카메라 내려봐.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오, 크다. 진짜 신선하네요. 어, 엄청 크다. 엄청 커. 장난 아니야. 왜 나 되게 아까 그 조금 들었길래 쬐끔인 줄 알았는데 엄청 커. 그게 이거 한 조각이에요, 이제. 아, 그래요? 한 세트에 있는 방어양이 그게 방어 네 조각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한 조각을 그대로 올린 겁니다. 아. 이게 한 킬로짜리 정도 뜨면은 한 접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기는 약간 도톰해야 맛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아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와요. 지금 행사들이 한 20% 넘게 떨어졌다고 봐야지. 한 50% 정도 떨어졌다고 봐야지. 네. 주말에는 여기가 꽉 차서 좀 자리 차 될 때도 없고 그러는데 많이 없어요. 저희들 뿐만 아니라 뭐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러는데 어떡해요. 전화로 주문해서 택배로 보내주시는 거죠? 네. 근데 택배로는 해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썰지 않고 오롯이만 해서. 아, 그래. 통째로? 네. 가서 썰어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택배 보내면 이제 가는 동안에 얼음팩에서 숙성이 돼요. 그러면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택배를 많이 보냅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그게 더 싸요. 왜냐면 기름값, 톨비, 운전하는 노무비까지 했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냥 전화 한 통 해가지고 택배 받아서 가족들이랑 집에서 먹으면 사회적 거리두기도 되고 싸게 신선하게 해산물 먹을 수도 있고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팔아야 돼? 이거 어떻게 팔아야 돼요? 나 물어봐야 돼요. 아, 물어봐야 돼요? 여기 생산자 분들의 명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같이 해서 선전용으로 들어야 되고, 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물건 돼 있는 거를 선전용으로 네. 해서 같이 판매를 해주시면. 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완도 여행 팜플릿 이거 책자 하나 그리고 그냥 가면 서운하잖아. 초장까지. 초장까지. 어? 표초장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요, 여기 다 들어. 이게 한 세트. 이게 한 세트입니다. 아하, 정말 드라이브 스루, 드라이브 뚜루 뚜루 뚜루. 안 내려, 안 내려, 안 내려. 안 내려도 돼. 지금 3시 반까지 차 3개는 잡아야 돼.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게 25,000원이에요. 광어하고 전복하고 여기 해조류, 매생이랑 뭐 곰피랑 이런 거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완전 포장으로 초장까지 드려요. 다 횟감이네요. 네? 다 회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전복보다는 회를. 아, 두 개요? 아, 예, 감사합니다. 두 개 포장해 주세요. 아까보다 손님이 되게 많아진 것 같네. 여기 있습니다. 이거 여기로 보내시면 되고요. 이거 어떻게 넣어드릴까요? 네. 아, 곰피가 뭐예요? 곰피가 미역이에요. 아, 미역이에요? 아, 애기 새끼 이거. 애기 이거 나면 아... 사장님 이거 나면 이거 먹어요, 애기들이. 네.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 모두 다 같이 이제 함께 도우며 꼭 이겨냈으면 좋겠네요. 화이팅.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갈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계좌이체로요. 계좌이체로? 네. 일단 통부터 넣고.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완도산 광어하고요, 전복, 다시마, 곰피, 아. 초고추장 세트까지 다 해서 젓가락까지. 젓가락까지? 네, 딱 드시게끔 이렇게 해놔서 구성이 됐습니다. 아, 이거 싱싱한 거 맞아요? 예. 아, 정말요? 이거 지금 파닥파닥 뛰고 있잖아요. 아, 이거 뛰어요? 안 보여요? 너무 싱싱해. 맛있게 드십시오. 아. 네, 감사합니다. 가자. 아. 보람이 있으시겠다. 어, 보람 있어. 약간 아빠가 월급날 시장에서 치킨 사가는 그런 느낌이랄까? 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셀럽이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오! 셀럽이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잡사님의 또 먹방을 아무 데서나 구경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바로 가지고 와서 굉장히 싱싱합니다. 네. 나다! 싸다 싸. 자, 이렇게 두꺼운 숙성 광어가 네, 네 들어 있습니다. 그게 정말 몸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와. 이렇게 아 네. 좋아요. 작가님. 완전도. 와. 어 우리 작가님. 아 소주 한 잔 딱 좋은데. 오늘 소주가 없네. 운전해야 되잖아. 그리고 이제 전복은 씹는 그 소리가 또 식욕도 굉장히 자극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 역시 정말 신비설입니다. 네, 잡사님만이 낼 수 있는. 이 가죽은 되게 꼬들한데 안쪽은 되게 또 부드럽네요. 근데 맛이 좋아요. 잡사님 그런 거는 그 표현력 이런 거는 별도로 좀 집에서 방에서 연습을 하나요? 아니요, 그냥 입이 느끼는 대로. 입이 느끼는 대로. 네, 입이 느끼는 대로 그대로 딱. 예. 오늘 완도에서 온 회 저 너무 잘 먹었습니다. 이거 따로 제가 좀 가서 컨텐츠를 한번 찍고 싶을 정도로 그 구성도 좀 잘 돼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기회 된다면 가서 따로 제 채널에 올릴 거면 따로 촬영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힘든데 그래도 뭐 우리 어민들, 농민들이 이렇게 판매를 조금이라도 해서 수익 보존을 할 수 있으면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요즘에 너무 경제가 안 돌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에 비하면 전 힘든 것도 아니죠. 저는 사실 몸이 힘든 거지 그분들은 경제적으로 힘들면 빨리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힘든데 같이 한번 열심히 버텨내고 이겨내서 우리 대한민국 힘내봅시다. 대한민국 파이팅! 네,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같은 때 자연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싶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사람들이 붐비지 않는 등산로에 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적한 곳에 앉아서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차 한잔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나만의 멋진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보는 겁니다. 요즘 이 취미로 사진 찍는 분들은요, 이 나홀로 출사 여행을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출사여행이라면 혼자 가도 쓸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출사여행 가기 딱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해서 전국시대가 다녀와 봤습니다. 충주 달래강입니다. 지금 출발하시죠.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되는 요즘인데요. 굽이굽이 흐르는 충주 달래강 주변에 멋진 풍경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나홀로 출사여행! 충주 달래강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노란 유채꽃이 활짝 핀 이곳은 충주 달래강 뚝방길. 이곳을 찾은 이분, 꽃사진 찍으러 오신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홀로 출사여행에 나선 이광주 사진작가입니다. 유채꽃을 찍고 있는 이광주 사진작가. 요즘 혼자서 출사 여행을 자주 떠난다고 합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알려진 데는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곳 많이 알려지지 않은 습지인데 이 충주 달래강을 소재로 해서 이 강가를 다니면서 한번 촬영해 볼까 합니다. 충주 달래강은
속리산에서 발원한 물길이 123km를 흘러와 충주시를 품에 안고 감돌다가 남한강과 만나는 강입니다. 수달이 많이 서식할 정도로 깨끗하고 맑은 강이죠. 이곳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다양한 사진 장비를 챙기고요. 신발까지 갈아 신습니다. 여기가 약간 습한 데가 많아가지고 장화를 갈아 신어야 되겠어요. 멋진 사진은 발품이 우선입니다. 좋은 풍경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곳을 직접 찾아다녀야 하니까요. 달래강 주변에는 이렇게 인적이 드물고 개발이 덜 된 곳이 많아 멋진 사진을 찍기에 좋다고 하는데요. 마치 원시림에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아, 오늘은 낚시꾼들이 많지 않구나. 이곳이 바로 충주 달래강 첫 번째 출사 포인트입니다. 삼각대를 설치한 후 사진기를 고정시켜놓고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 속에 담아봅니다. 초점을 맞추며 이리저리 사진을 찍다 보면 어느새 근사한 풍경 사진이 완성이 됩니다. 이 자연적으로 이 연못이 조성되었어요. 이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돌아서 나가는데 이곳이 낚시터인데 여기 반영이 아주 좋습니다. 이 버들가지가 이 반영되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 좋은데 특히 아침에는 일출과 더불어서 하면은 아주 아름답게 표현되는 곳입니다. 뚝방길에서 내려오면 달래강 지류를 만날 수 있고요. 아침에 해 뜨는 장면을 멋지게 담을 수 있는 곳이랍니다. 이곳이 바로 일출 포인트. 아침 일찍 이곳을 찾으면 근사한 일출 사진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멀리 보이는 산 위에 솟는 해의 웅장함, 그리고 일출을 품은 달래강 물빛이 한폭 풍경화가 되는 곳입니다. 그림 같은 일출 사진 잠깐 감상해 보세요. 아, 여기 버드나무가 반영이 되어서 이 하늘과 땅이 맞닿은 느낌이 나요. 아침에 그러면 거기에서 해가 마치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아주 웅장하게 올라옵니다. 아침에 오면 좋은 곳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림 같은 곳이네요. 달래강 지류 곳곳에는 이처럼 숨겨진 비경이 많다고 합니다. 마치 정글 숲속을 걷는 것처럼 인적 드문 숲길을 따라 또 다른 사진 포인트를 찾아갔는데요. 물소리와 새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힐링이 되는 그런 곳이랍니다. 이게 상당히 정글이죠. 아주 예쁜 정글이죠. 딱 눈에 익어가지고 정글은 위험한 느낌이 나는데 여기는 안전히 힐링이 돼. 여기로는 아주 아름다워요. 아, 여기 정글 밖에 나오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또 이 단월강의 아름다움이 보이네. 저기 계명산과 이 대림산 산 사이에 일출이 올라오는데 아침에 올라오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전국에 이렇게 유명한 명소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충주 달래강 두 번째 출사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 시야가 좀 이렇게 넓게 보이는 것이 좋으니까 망원보다는 광각형으로 넓게 찍는 형으로 나오고 특히 또 저기 버드나무를 찍을 때는 또 망원으로 당겨서 한 카트 찍어줘도 아주 좋은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달래강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네요. 하늘과 달래강 그리고 산과 나무가 빚어낸 멋진 일출 사진 잠깐 감상해 봅니다. 충주 달래강으로 떠나는 나홀로 출사 여행, 이번에는 어디로 떠나볼까요? 다음에 이제 저기를 한번 가지요. 뭐 꽃 사진을 좀 찍으러 가자고요. 우리 야생화 싹 올라오는데 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딱 마이크로로 하나 딱 찍어서 다음 순서 가겠습니다. 달래강 주변에 위치한 달천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야생화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계세요? 아예 안 계시나요? 뭐 하세요? 안녕하세요.
누님 잡수시라고 여기 저기. 아이고 멀뚜리. 충주 달래강으로 떠난 나홀로 출사 여행 세 번째 출사 포인트입니다. 야생화가 곳곳에 피어 있는 이곳은 도대체 어디인가요? 아, 이곳은 그 야생화가 종류도 많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 자라난 곳이에요. 그래서 인위적인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많이 있어서 내가 자주 들려보지만 아주 자연스러운 야생화를 찍을 수 있어서 내가 자주 들리는 곳입니다. 주인이 개인적으로 야생화를 키우는 공간인데요. 충주 시민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한 곳이랍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금낭화를 담아봅니다. 우리 땅에서 자라는 토종 금낭화라는데요. 정말 예쁜 꽃이죠? 그런데 꽃사진 찍을 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 우리 꽃사진은 작은 것을 앵글에 잡다 보니까 삼각대와 또 가까이서 찍으려면은 그 망원형이면서 마이크로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작은 꽃을 내 앞에 갖다가 초점을 맞춰서 찍을 수 있는 마이크로형이라는 렌즈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이크로형 렌즈를 이용한 야생화 사진을 찍습니다. 동강 할매꽃을 비롯해 다양한 야생화들이 멋진 모델이 되어주는데요. 각각의 꽃들이 가진 특별하고 개성 넘치는 아름다움이 작품 사진으로 남게 됩니다. 정말 멋지죠? 이 같은 사진들 덕분에 1년 내내 이곳에서 정성스럽게 야생화를 가꾼 보람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수죽팔봉이구나. 충주 달래강으로 떠난 나홀로 출사 여행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아, 이곳은 수죽팔봉입니다. 충주에서 아름답게 봉우리가 8개라 해서 수죽팔봉이라고 하는 곳인데 참 아름다운 풍광입니다. 여기 어제 꽃이 이제 아이고 엄청 하루 사이인데 이렇게 많이 피어가지고 하면 이제 수지팔봉은 워낙에 풍광이 좋은 곳이라 어느 곳에서 사진을 찍어도 근사한 작품을 얻을 수 있답니다. 게다가 봉우리와 봉우리를 잇는 수주팔봉 출렁다리가 이곳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있답니다. 물론 출렁다리 위에 서면 더욱 멋진 비경을 품에 안을 수 있는데요. 이야, 아, 참 아름다우네. 이 수주팔봉에는 이 수주 마을을 중심으로 아주 일몰이 아름답습니다. 해 넘어가는데 이 마을이 붉게 물드는 광경을 보면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것이 출렁다리 위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며 멋진 작품 사진을 찍어봅니다. 특히 이곳에서 보는 일몰 무렵의 야경은 이렇게 근사하답니다. 황홀하기까지 하네요. 사계절 언제라도 근사한 작품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곳, 이곳은 충주 수주팔봉입니다. 됐어. 충주 달래강 따라 홀로 떠나는 출사여행. 정말 떠나볼 만하죠? 아, 욕심내지 말고 조금 우리 사회적 거리로 2m 이상 떨어진다라니까 떨어지면서 서서히 슬로 또 내 스스로 혼자 댕기다 보니까 마음 편안히 자연을 즐기면서 다닐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요즘, 사진기 들고 홀로 떠나는 출사여행 어떠신가요? 멋진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근사한 작품 사진도 얻고 힐링의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힘든 날들도 금방 지나가겠죠? 네, 이광주 사진작가와 충주 달래강의 멋진 사진 촬영 포인트들을 알아봤습니다. 습지의 풍경부터 야생화 농장 그리고 수주 팔봉까지 하루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참 멋진 곳들이 많았는데요.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영상으로만 봐도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얼마나 더 기분이 좋고 멋질까요? 네, 아마 올해는 어린이날에도 이 놀이공원이나 사람들이 많은 곳은 좀 가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이럴 때 그 자연 속으로 나들이 가보시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시대 이번에는 의령에서 가장 핫한 밥상이 있다고 해서 만나보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야, 나 냄새 지긴다. 인심 가득 푸짐하게 정성을 담아 한상 뚝딱 차리면요. 너무 맛있어요. 국물이 시원해서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저 하늘 맛이지 이 세상 맛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일반 도시락이지만 드셔보시면 거의 집에서 먹는 음식을 그대로 먹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항상 계절, 제철 이런 밥상을 이래가지고 손님들한테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보약밥상이 이런 걸까요? 매일매일 텃밭에서 뜯은 식재료로 차리는 건강밥상 맛보러 갑니다. 항일의병이 최초로 일어난 고장, 바로 의령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름 높은 이곳의 자랑, 끝이 없는데요. 옛날부터 어병의 고장, 인물의 고장, 충의의 고장, 부자의령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경치도 빼어난 의령, 농사짓기도 좋은 곳인데요. 자굴산 아래 건강하게 자라는 농산물로 밥상을 차리는 농부가 있습니다. 자굴산 골짜기 텃밭에서 지금 제철로 나오는 거 뭐 당귀, 머위, 산머위, 진나물 이런 걸 손님들한테 좋은 음식, 보약 같은 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전통장으로 해서 손님들한테 전하려고 그래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바쁜 식당의 점심, 이 집은 도시락부터 준비합니다. 풍력발전소에서 일하고 작업하고 있는데 거리가 하도 멀어가지고 도시락 좀 구매하러 왔습니다. 오늘의 저기 구지봉 수육밥상입니다. 저희 집은 수육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밥상이 매일 바뀝니다. 수육 나갈 때도 있고 불고기 나갈 때도 있고 집밥 스타일로. 요즘 같은 때 더 소중한 도시락. 인근 주민센터도 단골입니다. 와, 맛있겠다. 의령의 육해공이 담긴 도시락. 점심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라는데요. 평소에 먹던 식당에서 먹는 거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고 밖에 이제 야외 나와가지고 이제 소풍 와서 먹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 사장님께서 제철 음식을 이용해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주셔가지고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맛은 어때요? 맛은 엄마가 차려준 밥 같아요. 엄마 손맛, 이제 식당 손님들에게 뽐낼 차례. 어떤 반찬이 나올까 기대됩니다. 농가 밥상 하고요. 또 소고기국밥, 구지봉 수육, 청국장. 일단 저기 음식은 맛도 맛이지만 첫째는 음식이 건강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건강. 건강과 그걸 하니까 아프고 나서 뭐 좋은 병원이나 뭐 약을 먹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지당하신 말씀. 그래서 음식에 꼭 넣는 게 있다는데요. 지금 현재 밥도 구지봉이 들어가고 뭐 깍두기 김치 같은 경우에도 구지봉을 들어가고 단맛을 내는 걸 구지봉 효소로 이렇게 들어가고 저희 집 음식은 다 구지봉이 거진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먼저 구지봉 밥은요? 이게 구지봉 열매랑 나무랑 뿌리랑 해가지고 구지봉 차를 끓여가지고 밥을 합니다. 밥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밥이 맛있어야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밥이 찰지게 나오고 밥이 또 맛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건강까지 잡고. 다른 집과 달리 구지봉을 이용해가지고 밥에도 넣고 뭐 불고기나 이런 데 많이 사용하는 걸 알고 있어서 자주 옵니다. 다른 데보다는 간이 좀 약하고요. 약해서 담백해서 좋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네. 야채 같은 거, 나물 같은 게 본연의 맛이 좀 입속에 딱 살아옵니다. 냄새도 그렇고 향도 그렇고. 봄내음 가득 품은 당귀에 수육 크게 올려 한 써 먹으면 몸에 힘도 좀 나고 이제 호랑이도 한 마리 떼잡을 것 같습니다. 맛있습니다. 보약이 별거 있나요? 꾸지뽕밥에 제철 나물로 한 끼 먹으면 그게 보약이죠. 힘이 불끈불끈 나는 또 피로도 싹 가시지고 새로운 기분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진 뭐 산나물이 다 나오고 완전히 진수 성찬입니다. 잘 먹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도 멈추지 않는 주방. 밥상에 빠질 수 없는 구지뽕 깍두기를 새로 장만합니다. 그녀 곁에도 빼놓을 수 없는 조력제가 있었으니. 뭐 만들어요? 응. 이거 한 마당 볼래? 이거 하고 또 지금 또 텃밭에 가야 되는데. 맛있어요. 맛있나?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자랑하면서 자란 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커서도 된장, 고추장이랑 같이 하면서 아 이게 나한테 적성에 맞구나, 아, 재밌구나, 같이 이렇게 가족끼리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쪽파도 있고 머리도 있고 구지뽕 입이 톡톡톡 터진다 지금. 오후 한때 이 시간은 딸과 함께 나들이 나온 기분인데요. 텃밭에서 저녁 장을 봅니다. 산마루에서 헤쳐보자. 야호 야호 야호. 엄마는 요거 가져가서 이제 집 된장 넣어갖고 우리 집 간장 담한 거로 조물조물조물 문지갖고 손님한테 나물 나갈 기다. 뜨거운 취나물 머위 당기는 먼저 차례로 데치고요. 간장을 이래서 전통 장만 가지고 이렇게 뭉치고 그래 깊은 맛이 납니다. 옛날 맛. 참기름은 두 바퀴를 돌려줍니다. 저는 깨소금도 우리 집에서 뽀사갔습니다. 입맛 없는 분들이라도 이런 거를 갖다가 음식을 드시고 입맛을 찾아서 그냥 그 뭐 건강한 밥상을 먹었다 말 한마디 고맙게 잘 먹었다 이러면 좋겠습니다. 밥때가 되면 동네 어귀에 어김없이 퍼지던 구수한 냄새가 생각나는 밥상.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매일매일 텃밭에서 수확한 나물과 채소들로 반찬을 만드는 식당 만나봤습니다. 일단 바로바로 수확을 하니까요. 정말 신선하고요. 항상 오늘이 가장 핫한 집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 모든 요리에 꼬집뽕이 들어가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맛도 챙기고 건강까지 챙기는 꼬집뽕이 아마 비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매일 밑반찬과 또 메뉴를 바꾸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 손님들에게 늘 새롭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 이 사장님의 마음 씀씀이가 참 대단해 보입니다. 네, 의령의 맛있는 밥상 잘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꼬집뽕과 조금 비슷한 복분자를 열심히 키우고 있는 농가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향긋한 피톤치드 냄새로 숲속에서 힐링하며 기분 좋게 시작하는 지은 씨.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저 또 이상한 데 데려오신 거죠? 이게 뭐예요? 귀농 1년차 복분자 여성 청년 농부? 농촌이 젊어지고 있다. 청년층의 귀농이 늘며 바뀌어가는 농촌. 답답한 도시를 떠나 고창으로 내려온 초보 농부를 만나러 지금 가보시죠. 제작진이 준 힌트 하나로 주인공을 찾아 나서는 지은 씨. 오늘 안에 찾을 수 있을까요? 어머님! 저 사람을 찾고 있는데요! 혹시 이 사람 아세요? 어머님! 오, 뭐야! 엄청 젊으신데? 설마... 귀농 1년차에 복분자고 여성 청년 농부세요? 네, 저인 것 같아요. 새내기 농부 정소영 씨입니다. 아,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지금은 복분자 가지치기 하고 있었어요. 아, 이게 복분자예요? 어머, 네. 저 처음 봐요. 열매가 안 보인다. 네, 지금 아직 나올 때가 아니어가지고. 아, 좀 없어요. 그럼 여기 뭐 볼 거 없겠네. 저 가야겠다.
올 때는 맘대로 오셨지만 갈 때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일은 하고 가셔야죠. 소영 씨가 선택한 작목은 복분자인데요. 성장을 방해하는 죽은 나뭇가지를 잘라줘야 복분자가 잘 자랍니다. 아, 이거 장갑 껴도 찔리는데요? 곧창 복분자 특징 자체가 가시가 많아야 이게 더 안토시아닌 성분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복분자에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곧창의 보물이라 불리는데요. 그런데 지은 씨, 조금이라고 벌써 지친 거 아니죠? 아니 근데 저 잠깐 했는데도 이렇게 힘든 농사를 왜 하게 되신 거예요? 원래 농부세요? 아니요. 저는 원래 농촌진흥청이라는 기업에 다녔는데 거기서 배운 기술이랑 그런 거를 가지고 여기 농촌에 귀농하게 돼요. 농진청에서 해외 근무를 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은 소영 씨. 그러나 그녀는 고창으로의 귀농을 택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1년차 귀농인이지만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회는 안 하세요? 전혀 후회는 없어요. 너무 재밌어요. 얘네가 크잖아요. 네네네. 가꾸면 가꿀수록.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수학도 하고. 그 가치가 있죠. 복분자를 키우며 자연스레 농부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 사실 귀농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아, 나중에 귀농해야겠다 하는데 아니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땅 사는 거부터 뭘 심어야 될지도 사실 막막한데. 맞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 그 고창에 4H라는 클럽이 있거든요. 클럽이요? 네. 뜸치뜸치 이런 거? 고창에도 귀농 청년들을 위한 클럽이 있다고요? 소영 씨가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4H 클럽은 과연 어떤 곳일지 궁금한데요. 소영 씨가 나 클럽 데려간다고 해서 왔는데 이게 뭐 클럽은 없고. 아, 지금 모여 있는 분들이 이제 4H 고창군 4H 클럽이거든요. 4H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네. 4H 클럽은 농촌 생활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워가며 다양한 활동을 하는 농촌 청년들을 위한 모임입니다. 귀농이 어려웠던 소영 씨도 귀농 선배인 4H 클럽 멤버들에게 실질적인 농사를 배우며 한 걸음씩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농사를 배우는 입장에서 뭐 1, 2년 선배, 몇 년 정도 나이가 많은 선배들이 알려주는 게 훨씬 더 와닿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수확을 하고 판매를 하고 하면서 느끼는 보람도 있고. 각자 겪은 시행착오와 노하우를 공유하며 농사를 배워가는 청년들. 일손이 부족할 땐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섰는데요. 수영 씨 뭔가 엉성한데요? 원래 하면서 배우는 게 제일 빨리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막내의 어설픈 삽질을 바라보며 어색한 웃음만 짓는 다른 멤버. 여기 혹시 결혼하신 분? 없습니다. 연애 사업 빼야 되고 사실 진짜 클럽도 가고 싶잖아요. 낮에는 열심히 일한 다음에 딱 어두워질 때 되면 저녁에 형님 누나 동생들이랑 같이 재밌게 놀면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선 혼자 밭에서 일하면 외로웠는데 같이 모이면 우선 재밌어요. 재밌기도 하고 정보 교류도 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힘든 면들을 많이 도움을 받죠. 그게 제일 좋았어요 저는. 힘든 작업 끝에 찾아오는 달콤한 시간. 저온 창고에 보관해 놓은 고창의 대표 특산품 복분자와 통통한 장어까지. 역시 먹는 게 남는 거란 말씀. 고창하면 복분자, 복분자하면 고창. 아니 왜 고창은 복분자가 유명한 거예요? 고창은 뒤로는 산이 있고 앞으로는 바다가 엄청 넓게 있어요. 그래서 해풍이 많이 불어서 최적의 조건이라 복분자가 유명합니다. 해풍이 복분자를 네. 달게 하고 맛있게 한다. 네. 고창의 천혜의 환경이 키워낸 복분자와 달달한 설탕이 만나 탄생한 복분자청. 3개월을 숙성을 시키면 이렇게 즙이 나와요. 이야, 아,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보이세요? 진한 거 봐, 진한 거 봐. 어머. 복분자 향이 확 오는데요? 그리고 기운도 솟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석류보다 8배나 높은 에스트로겐 수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 남자는 물론인데 아, 이 몸에 좋은데 뭐 뭐라 말할 수가 없네. 고창의 특산품인 장어와 복분자 소스의 환상궁합, 복분자 장어구이. 장어는 또 언제 준비하셨어요? 이거 뭐 난리 나는 조합 아니에요 지금? 장어가 소스에 잠길 정도로 푹 찍어 먹어보는데요. 이 복분자가 이 느끼함을 잡아줘요. 복분자 소스를 찍어 먹는 게 더 궁합도 좋고 그리고 다른 데리야끼 소스보다 훨씬 건강에 좋고. 촬영하는 딸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어머니. 근데 어머니예요. 어머니 맞으시죠? 네. 그거 아니죠? 큰언니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그냥 큰언니요. 네. 처음에 반대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많이 반대했죠. 복분자 농사를 짓다 보면은 힘들고 또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또 오니까 또 부모 입장은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켜보니까 또 열심히 하니까 또 마음이 뿌듯하네요.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한 귀농을 통해 소영 씨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고창에 생각보다 그 오신 청년 농부들이 은근히 많아요. 모임에 제가 갔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오프라인 매장이 있냐라고 되게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오프라인 매장이 없으니까 그냥 온라인에서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고창 청년 부스로 해서 만들어서 고창 청년들이 생산하는 농산품이나 그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와서 서로 약간 상생을 하는. 꼭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래야 좀 콩고물이 떨어져. 고! 고창 청년 귀농인을 위한 부스를 만들어 경쟁하는 것이 아닌 상생하고 싶다는 목표를 바라보며 복분자와 함께 꿈을 수확하고 있는 소영 씨. 응원하겠습니다. 네, 초보 농부 소영 씨의 꿈 이야기 잘 만나봤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배운 지식이 있으니까요. 이제 실전 경험만 쌓으면 되는 거겠죠? 거기에 또 든든한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금세 프로농부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청년 농부들의 이 상품을 같이 판매하는 게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을 여는 게 꿈이라고 했는데요. 전국시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올해 첫째 날 전국시대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더 재미있는 소식들 들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